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10분 발휘하는 게 바로 개소리를 잘 사용하는 이단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을 인식하는 걸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나는 그 혈연적인 사람들의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만 계속해서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개소리, 이런 악순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단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프랭크포트의 책의 근거에서 보면 이단 종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종교를 설파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이단 종교. 그리고 두 번째, 설파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개소리를 하는 이단 종교. 당연히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경우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려 900명의 집단 자살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사이비 종교인 인민사원 사건입니다. 대체 그가 한 개소리는 뭘까요? 죽음은 단지 잠든 상태일 뿐이다. 당신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고 나를 따라야 살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드러내기 어려운 욕구를 굉장히 잘 자극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단어 하나하나가 심오한 단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심오한 단어들이 무의미하게 연결되면 사람들은요, 꽤 많은 경우 그 단어가 심오하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소위 말하는 볼쉣 제네레이터, 즉 개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재미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요, 그냥 아무 얘기나 심오하게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들이 없는 얘기죠. Intuition differentiates into potential reality. 우리말로 바꾸면요. 직관은 잠재적인 현실 안으로 차별화된다. 뭔 말이에요? God is entangled in the mechanics of love. 신은 사랑의 역학관계 속으로 얽혀있다. 체험 진리는 새로운 인간 관찰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단 종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네 번째 문장은 기업에서도 쓸 수 있는 개소리입니다. XML 기법은 본질적인 관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요. 사장님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심오하거나 격조 높은 단어를 아무렇게나 배치했어요. 단어를 살펴보면 직관, 잠재, 현실, 신, 사랑, 역학관계, 체험, 진리, 관찰, 상호작용, 본질, 불가분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들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 더 익숙할까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에게 익숙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 친숙한 단어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저 단어들은 친숙하니까요. 그런데 삼각해보면 내가 어떤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접할 때죠. 자, 그러니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내가 접할 때 집중한다. 그런데 내가 집중한다. 그러니 이건 중요하구나. 이런 착각적 역상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똑똑하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런 이단적 개소리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건요,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개별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는 것뿐 그걸 연결하는 건 그때마다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준 캐나다 리자이나대 교수 고든 페니쿠, 심지어 이 고든 페니쿠 교수는요, 이 해리 프랭크포트 교수의 볼쉣을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읽은, 그리고 그 책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그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이 거든 패니크 교수는 개소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 현혹이 되는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른바 Bullshit Receptability, 개소리 수용성이죠. 이 개소리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의 깊이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든 패니크 교수는 여기서 이런 분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죠. 얇고 넓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 첫 번째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배웠지만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 아니 많이 배웠다는데 어떻게 지적인 수준이 낮아? 지식과 지혜는 다르거든요. 특히 유동지능이 약한 사람들이 개소리에 쉽게 빠지고 그리고 쉽게 믿는 경향이 강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 지능은 동작성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추론, 추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능력이 낮으면 교육 수준이 높아도 개소리에 당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존재론적인 혼동이 많은 사람, 개소리에 잘 당하는 거로 나옵니다. 존재론적 혼동, 어떤 걸까요? 사람이 왜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며 동시에 개체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줄무늬 들어가 있어? 그럼 고양이. 빨가면 사과, 길면 기차. 그렇죠? 그 존재가 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은 DNA와 RNA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존재론적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동감이 유난히 많은 분들은 음모론과 관련된 개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대중요법을 넘어서 사이비요법들. 곰의 간을 먹어야 간이 좋아져. 토끼 눈 먹으면 눈 좋아져. 이런 게 바로 존재론적 혼동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강한 분들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건강식품의 구입자이기도 하죠. 즉, 개소리의 희생양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든 패니크 교수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개소리에 잘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향은 뭘까요? 바로 너무나도 멋진 가장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그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나 현실이 너무 억압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훈육자에게 너무 많이 억압받은 사람들이 이상향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건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생각의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억압을 많이 받으면요. 깊이 생각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내가 왜 이런 억압을 받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향이 저기 있다라는 유혹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다른 억압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경우죠. 저한테 이런 질문이 가끔 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난히 따돌리는 걸 좋아하고 조직 내에서 편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직장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나요? 그냥 직장 밖으로 내보내시면 되죠. 하, 이럴 때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런데 능력은 있어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래요. 직장에 필요한 사람인데 꼭 직장 내에서 그렇게 시간만 나면 누군가를 따돌리고 그리고 편을 가른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사람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따돌림의 희생양이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친사회적으로 가는 긍정적 전략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즉 내가 고립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매우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의외로 그 사람을 아주 강하게 구속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상사를 붙여서 그 사람을 강하게 다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속됐으니 뭡니까? 그 옆에 있는 소속감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이 고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을 상당히 해소시키는 아주 재미있는 일종의 맞불 백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 혹은 사회가 오히려 자기를 어느 정도 구속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죠. 권력의 시대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밑에 간신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간신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개소리쟁이들은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에 기초해 보면 간신이 아니죠. 진심어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을 얘기하는 사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으로만 인간을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신과 충신밖에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개소리쟁이들 중에 상당수는 충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기업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는데도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임원까지 가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승승장구할까요? 그 기업의 CEO가 그 사람을 간신이 아니라 충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소리하는 충신들의 공통점은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게 하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수인데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말들을 담고 있는 거라 골치 아픈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리더의 욕구를 잘 건드린다는 겁니다.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소리의 확산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주의 속에 보다 깊은 원천을 두고 있다. 회의주의는 우리가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번에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프랭크포트 교수는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방법 없으니 그냥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해보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길게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까?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이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저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사업체 포기하자, 해고하자, 이 문제는 덮자 이런 안 좋은 해결 방안이 쉽고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고 실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대표에게 그냥 싸게 만들어 많이 팝시다. 이게 결국 대표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사랑받겠다는 게 없어집니다. 고객들에게 좀 더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CEO의 생각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이 혹은 그 충신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말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점점 나로 하여금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개소리하는 충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처럼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나 고객에게 사랑받고 싶어. 왕도 마찬가지겠죠. 나 아직도 백성들한테 사랑받고 싶다니까? 이렇게 솔직해지면 그 부하 직원이 이제 충신이 아니라 개소리쟁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욕구를 감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솔직하지 못한 거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개소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지각은 갖추고 있다고 꽤 자만하고 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붙잡기 어려울 정도로 실체가 없다. 다른 사물들에 비해 악명 높을 정도로 덜 안정적이고 덜 본래적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진정성 그 자체가 개소리다. 이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서. 그런데 이 느낌, 어쨌든 자만, 실체 이런 문장을 보면서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개소리들 뭔지 아세요? 치킨 먹을 때 날개를 먹으면 바람핀다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 재밌는 개소리라고 치자고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세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약간씩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시험 전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 전날 혹은 시험날 아침날 미역국 드세요? 아무도 안 드세요.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 가면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신 나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왜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에 안 가세요? 심지어 장례식 상주들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자질구레한 근거 없는 소리들 우리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해리 프랭크포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런 말들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개소리장이라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소리쟁이들은 고립시키고 격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 사람들이 고립되고 격리될수록 주디스 화이트 교수가 얘기했던 혹은 걱정했던 일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다수가 아니라는 걸,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밖에 없어? 이런 얘기들을, 즉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보면 오늘이 우리 인류가 제일 평화로운 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타살률이 오늘이 제일 낮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인구 10만 명당 수백 명이 살해당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낮아진 타살률, 우리가 더 착해져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죠. 1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해서 왜 우리가 점점 더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민주주의로 인해서 다양함을 인정하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배워나가는, 그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거의 없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개소리에 반응하는 다수가 적어지고 다수인 우리가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점점 더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서 사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점점 더 커지는 사회 속의 다양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개소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성장통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사춘기를 거친 청소년이 나중에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이 과도기의 성장통을 잘 지나간다면 우리 사회도 굉장히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